네. 안녕하십니까. H학과 아는 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학과 회원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부부 여러분, 또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해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 양어장편에 비해서 질문이 몇 가지가 쏟아졌어요. 아니, 선생님. 고기 또 어디서 사야 돼요? 아, 저한테 주문하시면 되죠. 저한테 주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어항이 그 몇 개 부족해서 그러는데 루바망을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회원님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침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이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로 고기 키우고 여기 따로 고기 키우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그러면 요걸 유리 대신 요걸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된다? 삑.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테일 비교죠. 인기 좋습니다. 레드테일 비교. 아, 선생님, 이 루바망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어항도 엇구르는데 이렇게 반을 넣겠습니다. 여기 모자이크 비교 넣고요. 여기는 알비노 플래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삑.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네. 아, 왜 안 돼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포유류죠. 갖고 사랑하는 남녀가 그 같이 밤을 지새면서 서로 사랑을 하면 이세가 이제 나타나죠. 이 난태성 어류인 그 구피도 수컷이 정충을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 이제 그 암컷식을 받아들여서 자기 알에 수정을 시킵니다. 자기 몸 뱃속에 있는 알을 수정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정충이 발산된 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로 암만 막아놨어도, 자, 요겁니다. 막아놨어도 여기 비기어, 여기 알비노 플레드 보면 서로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하고 싶거든. 저처럼 이렇게 분할 수조를 해야 된다. 유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 모자이크 비교고, 여기는 이제 레드테일 비교입니다. 레드테일 비교. 그러면요, 여기 있는 모자이크 비교를요, 다 빼고 알프를 집어넣으면 돼요? 삑.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속된 말로 다 뒤집어 엎는다 표현하죠? 이거 다 꺼내서 다시 싹 해야 됩니다. 소독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이제 원칙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를 모자이크 비교만 몇 쌍 더 다른 어항에서 갖고 와서 한번 넣는 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한번 시범만 보일 테니까 잠깐 보시죠. 잠깐만 끊겠습니다. 빵 전용수 셈이죠.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는 말랐으니까 물 좀 묻혀갖고 살살살살. 밥 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자, 살살살살. 옆에도 살살살살. 옆에도. 좌측면에도 살살살살. 뒤에도 살살살. 살살살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옆쪽 면에도 살살살 닦아주고 여기 안 닦겠네요. 닦아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자, 제가 그랬죠? 바깥에도 한번 닦아주면 좋다고. 자, 그럼 물을 빼야 되겠죠? 물을 어떻게 빼요? 그러나 사이프로 빼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쵸?
저는 사이폰 이용 안 합니다. 이걸로 합니다. 자, 자 물 내보내겠습니다. 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과기 빼서 빨아야죠. 요거는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셨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오늘 요거 빨았다. 요건 빨지 마세요. 요거는 요거 빨았다. 알기 쉽게. 그럼 내일은 요거 안 빨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러나 저는 한꺼번에 다 빨죠. 근데 오늘 안 빨겠습니다. 자, 물 나가는 동안에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동했습니다. 요거 일부 좀 제가 잡아놨습니다. 일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이크 비기어입니다. 나머지 잡겠습니다. 저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막 푸면 안 돼요. 뜰채질 잘하는 사람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처럼 한 마리씩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마리씩, 원칙적으로 한 마리씩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리 오세요, 사모님. 아이고, 건강합니다. H라인의 비교 구피 건강하죠. 자, 보시다시피 싹 비었습니다. 자, 그럼 이뜰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뜰채 어떻게 할까요? 자, 말린다. 그 딴왕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떠서 가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죠? 모자이크 비교. 자, 한번 이동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을 쉽게 합니다. 쉽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받아야 되죠? 예? 저처럼 엉 밟지 마세요. 엉 밟으면 안 돼요. 저처럼. 자, 엉 밟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 자,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랬는데. 엉 밟지 마십시오. 으쌰! 자, 물을 어떻게 부는지 저 보셨죠? 지난 편에. 자, 이렇게 물을 붑니다. 사이드로. 어떻게? 여기 바닥 흩날리지 않도록. 자,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바닥 흩날리지 않도록. 그쵸? 근데 이게 모자이크 비교 어항이었죠? 그러면 모자이크 비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갖고 온 거. 자, 모자이크 비교 맞죠? 방금 갖고 온 거. 자요.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물 맞으면 어떻게? 여기다 띄워놓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물 맞으면 되죠? 그쵸? 근데 저는 온도가 같은 관계로 그냥 붓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불 때도 이렇게 싹 이렇게 부는 거라고 제가 막 뻔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물 붓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팁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네, 여러분 이동했습니다. 시끄럽죠? 이게 에어가 세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팁입니다. 요거 팁입니다. 붕어 입 어떻게 하냐? 여기 에어호스 보이죠? 에어호스에 넣겠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언제 그랬냐가 있다는 듯이냐? 스무드하게 잘 나오죠? 그쵸? 아주 스무드하게 잘 나오죠? 붕어 요때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물 받고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네, 호장가팀 알려드리는 사이에 모자이크 비기어 이쁘죠? 왔습니다. 지금 물은 받고 있고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물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까지요? 자, 여기죠. 끝에는 여기죠. 어디까지? 고기가 제 거고 너무 건강해서 뛰어넘어 자살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5cm 정도 띄워주십시오 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아, 5cm 띄워놓으면 왕이 작은데 어떡하죠? 미안하지만 제 고기가 너무 건강해서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비기어. 아, 이쁘죠? 어떻습니까? 보통 이쁜 게 아니죠. 네, 요, 아우, 비교 보세요. 자, 양어장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모자이크 비교, 제가 그, 남들은 이제, 그, 별로라 그러는데, 저는 그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요거 한번 키워보시면 여러분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이벤트 해드리겠습니다. 설날도 오는데 이벤트 해야죠, 제가. 이벤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루마망으로 어항을 반반 나누면 삑! 안 된다. 왜? 정수컷이 정충이 물 흐름에 따라서 여기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교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배가 가능하다. 정하려면 저처럼 어떻게 분할 수조 하십시오. 분할 수조. 이해되셨죠? 분할 수조. 여기 중간에 딱 막았지 않습니까? 유리로 막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고기도 이제 다 됐고, 오늘 그 주제는, 그, 분할 수조를 하야던가 아니면 고기가 여기 있던 거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자이크 어항에서 모자이크 어항으로 해야 된다. 모자이크 비기어 어항이었으면 모자이크 비기어 어항을 해야 된다. 만약에 딴 종을 키우고 싶다? 다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H학과 회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감사하죠.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부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